안녕하세요, 썬나예요. 벌써 다음 주면 추석이죠? 그래서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명절에 어울릴 만한 네일을 준비해봤어요. 짜잔!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걸리적거리지 않는, 그리고 어떠한 옷에도 잘 어울리는 명절용 네일. 바로 플라워 네일인데요. 베이스 컬러는 가을에 어울리는 블랙 로즈 컬러와 베이비 핑크 컬러로 준비해봤고요. 저번 다이소 리뷰 3탄에서 보여드린 글리터를 사용해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베이스 코트를 발라줍니다. 1분 정도 건조시켜 주세요. 다음은 컬러를 발라줄 건데요. 다이소 블랙 로즈 컬러와 베이비 핑크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제 손에 바른 것처럼 번갈아 발라줄 건데요. 양손 좌우 대칭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블랙 로즈 컬러 먼저 발라줄게요. 엄지와 약지에 발라줍니다. 그 다음 베이비 핑크 컬러를 검지, 중지, 소지에 발라주세요. 1분 정도 건조시켜 줍니다.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 한번더 발라주세요. 3분 정도 건조시켜 주세요. 이제 꽃무늬를 만들어 줄 건데요. 다이소 3탄 리뷰에서 보여드린 글리터를 사용할 거예요. 골드와 블랙 글리터, 그리고 이쑤시개를 준비해 주세요. 블랙 로즈 컬러에는 골드로 꽃을 만들어 줄 건데요. 메모지나 포스트잇 한 장을 준비해 탑코트를 한 방울 정도 덜어 주세요. 그리고 이쑤시개 끝에 아주 소량만 묻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글리터를 하나씩 콕콕 찍어서 잎이 5개짜리인 꽃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올리실 때는 네일의 여백과 꽃의 위치, 그리고 크기를 신경 쓰면서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올려줄게요. 이렇게 올리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스티커 만들기 영상을 응용해 판에 미리 만들어서 스티커처럼 만들어 두었다가 올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베이비 핑크 컬러에는 블랙 글리터로 꽃을 만들어 줄게요.
꽃을 다 만들었으면 마무리로 탑코트를 발라줍니다. 탑코트를 바르실 때 붓에 컬러가 묻어나올 수 있으니까 닦아가면서 발라주세요. 이제 완전히 건조시켜줄게요. 짠! 한가위 특집 플라워 네일 완성! 음식하거나 설거지할 때 걸리적거리지 않고 한복이나 아무 옷에도 잘 어울리는 그리고 가을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컬러의 플라워 네일. 명절에 어울리는 네일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네일에 글리터를 하나씩 올리는 게 번거로우시다면 스티커 만들기 영상을 응용해 판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글리터로 꽃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스티커처럼 붙이셔도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요청사항은 댓글창을 이용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